실제로 고향이 서울인 사람은 잘 없거든요. 고향 태어났다고 그래도 부모님이 되게 뭐 다른 지역 분들이시거나 그러긴 한데 저희는 부모님들도 서울 분들이시고라서 항상 그 연휴 때나 이럴 때도 갈 데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민족 대이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되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. 이렇게 다들 아파트 단지가 텅 비고 친구들도 뭐 설날이나 추석 끝나면 시골에서 추억 하나씩 가지고 오는데 저희는 항상 서울을 지켜봤거든요.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와이프의 고향이 뭔가 저랑 아무 상관없던 데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하나의 또 마음의 고향같이 돼서 부산에 오면 항상 되게 따뜻한 느낌을 혼자 많이 받고 가요. 실제로 사람들이 저한테 따뜻한지 모르겠어요. 택시 아저씨들도 되게 무서운데 저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있어요. 부산 다 같이 불러줘요. 지금은 너무 추웠지만 누나 쌤 너무 좋아.
보자. 우리 지금 보이시죠? 알아요. 한번 더 해요. 작년에는 따뜻했는데 이맘때쯤에. 근데 지금은 너무 추웠지만 그래서 너무 좋아. 감사합니다. 거짓말이고요.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서울말을 쓰려고 이게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. 서울에서 어떤 여자를 딱 인터뷰를 했는데 날씨에 관련해서 카메라가 들이대니까 그 여자가 순간적으로 서울말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작년에는 따뜻한 이맘때쯤에 근데 지금 너무 춥지만 여자는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따뜻했는데 이맘때쯤에 저에겐 되게 인상 깊었어서 억수로 추웠어요. 제가 하는 거 약간 신빙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그 서툴이에요? 아니면 잘하시는데요? 그래요? 저 서울 사람이라서 잘 뛰면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